29일 용인시청 찰죽실. 김학규 시장 이하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과 삼성 에버랜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선 이용객들의 관심을 유도해 초기 승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시 최대 관광자원인 삼성 에버랜드와 협력해 적극적인 승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경전철을 개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승객을 유치하면서 개통을 하느냐에 저희가 지금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초기 승객, 초기 수요에 초기 승객 확보에 우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측과 MOU를 체결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3년간 경전철 차량과 역사 내외부에 에버랜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하고 경전철 역사에 에버랜드 이용권 발매소를 설치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에버랜드의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용인 경전철을 대내외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전철 이용객에게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시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해 시의회에 보고한 뒤 2월 중 에버랜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오는 4월 말 정식 개통을 목표로 지난 17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